자, 이어서 보죠. 개발관리론에서 이제 개발과 개발위험. 우리 이때 개발관리론 사실 어렵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암기해야죠. 그 전에 이해했어야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가능한 외워서 우리 맞아야 된다, 하나라도 더 맞아야 된다 생각하시고. 자, 특히 개발관리론은 암기가 좀 필요한 내용이고, 첫 번째 개발의 7단계 과정,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타, 예타, 부타, 이 순서 기억해놔야죠. 예타, 부타. 자, 개발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고, 예비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부지를 구입한 다음에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제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짓고 분양, 판매하는 걸 마케팅이라고 하죠. 금융, 건설, 마케팅, 이건 순서대로 기억하고, 총 7단계 외울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부지가 타당성, 타당성 사이에 있다. 부지 확보가 예타, 부타. 이때 이제 타당성 분석이라는 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타당성은 개발하는 게 옳으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옳은 것을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경제적 타당성이죠.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다. 개발을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 타당성이 중요하고, 이걸 우리가 타당성 분석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수익성을 검토하는 거, 수익성 검토하는 걸 우리가 타당성 분석이라고도 달리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예비적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의 차이를 구분해야 되는데, 출제자가 많이 내는 것이 예비적 타당성이란 말이 나오면 수익성 분석을, 경제성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계략적으로 또는 간략하게, 이런 말이 있어야만 예비적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이 말이 없으면 예비적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적이란 말이 나오면 계략적으로, 간략하게 수익성을 검토한다,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타당성 분석을 다시 한번 본다라면 법경계 타당성을 따져보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 경제적 타당성. 그래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걸 얘기하고, 자, 돈 빌리는 거, 이때 우리가 개발금융의 대표적으로 하나 배웠죠.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PF 배웠죠. PF가 뭐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배웠죠. 얘는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건 아니죠. 개발사업에서 미래 성공할 거야, 미래 돈 많이 벌 거야,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개발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 PF. 자, 건물 짓고 마케팅은 이제 판매하는 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마케팅 활동은 건물 다 지은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초기부터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초기부터 하는 게 좋겠죠. 초기부터 이루어지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내용이고, 중요한 건 예타, 부타 기억해놔야죠. 그리고 예비적 나오면 계략적으로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된다. 자, 두 개 기억해놓고, 자, 개발에 따른 위험,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만 있다만 알면 돼요. 자, 개발할 때는 시비가 붙는데, 무슨 시비? 법 시비가 붙는다. 우리가 이제 위험을, 투자에 따른 위험 나오면 금사유법인 이렇게 배웠죠. 금사유법인. 개발에 따른 위험 나오면 법시비 이렇게. 자, 법적 위험이면 법률과 관련된 거죠. 토지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이 있고, 소유권과 관련된 사법적인 측면에 법률과 관련된 위험이 있을 거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 토지의 이용계획이 확정된 거. 그러니까 용도주역지구제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사는 게 좋지, 건물 지을 수 없는 농지를 사서 용도 변경해서 인허가 절차를 거친 다음에 건물 짓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공법적인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사업 하겠다는 건 무슨 위험 줄이려고 하는 거? 법률적, 법적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거. 자, 시장 나오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건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거죠. 자, 시장의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을 학자들은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자, 시장 나오면 수요 공급. 자, 수요 공급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미분양되었다, 이건 수요가 없어서 되는 거고, 공실이 늘었다, 이것도 수요가 없어서 되는 거고, 경기가 침체되었다, 수요 공급 정도가 줄어든 걸 얘기하는 거죠. 경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수요 공급의 정도를 경기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미분양이나 공실이나 경기 이런 거 나오면 다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거니까 시장과 관련돼야 되고, 자, 비용은 건물 개발할 때 건축 비용이 들어가겠죠.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면 이걸 팔아도 남는 수익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생기는 위험을 비용 위험이라 그래요. 자, 개발 비용, 건축 비용이 증가해서 주는 위험을 이걸 비용 위험이라 한다. 이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위험을 줄이려고 한 거냐라고 할 때 비용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거다. 자, 개발자는 시공사를 얘기해요, 시행사를 얘기해요? 시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자는 시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얘가 시행사가 자 건물에 대한 개발할 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자금 조달이 가장 중요해요. 자금 조달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인허가 행정 절차까지를 다 담당하는데 건물 지을 때 돈 대주면서 건물 짓는 걸 누구라고 하냐면 시공사라고 하죠. 건설사 시공사에다가 계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야 얼마 들어가겠어? 라고 했더니 보니까 10억 들어간대요. 아 그러면 내가 12억까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건축비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니까 12억까지는 내가 돈 자금 대줄게. 대신에 12억이 넘어서는 건 내가 대주지 못하고 네가 자금 조달해서 완공해줘야 돼 라고 책임을 지우는 것을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에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최대한 공사비를 줄이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올라갈 걸 대비해서 계약을 맺는 거죠. 공사비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 것은 개발업자의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하는 거다. 기억해놔야죠. 외워야 돼요. 자, 토지용 계획 나오면 이건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거고 수요 공급 미분야 공실 나오거나 경기 나오면 시장 위험, 건축 비용이 나오면 비용 위험. 이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 건 건축비를 줄이기 위한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개발에 따른 위험 나오면 법시비가 붙는다 이렇게 기억해놔야죠. 외워놔야 돼요. 개발할 때 법시비, 투자할 때는 금사유법인 이렇게. 자, 금사유법인에서 사업상 위험은 뭐예요? 사업은 무슨 사업? 임대사업이죠. 임대료를 충분히 못 버는 거예요. 임대료를 충분히 못 벌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따라서 시운위가 있었어요. 시장, 운영, 위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시장 겹치기도 하겠지만 자 개발에 따른 위험 나오면 법시비 이렇게 세 개 기억해놓고 자 개발 타당성 분석 보죠. 타당성 개발하는 게 옳은지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5단계를 나누어서 분석해보자 라고 할 때 이제 암기해야 될 것은 5단계 지시성 타자. 자 지시성이라는 사람이 타자다. 지시성 타자. 이 지시성은 얘는 시장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래서 시장 분석의 영역이고 타자는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니까 얘는 경제성 분석이라 그래요. 경제성이라고 하면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얘기할 때는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지만 5단계로 지시성 타자. 자, 각 단계의 내용들, 특징을 연결지어서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자, 지역경제 분석, 두 번째 시장 분석, 세 번째 시장성 분석, 네 번째 타당성 분석, 다섯 번째 투자 분석 이렇게 지시성 타자 5단계가 있다. 자, 지역경제 분석이니까 말 그대로 지역에 뭘 분석하는 거예요? 경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의 경제 요인은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죠. 인구, 고용, 행정, 복지, 교통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경제를 결정하는 요인 인구, 고용, 소득, 복지, 행정 등등을 지역경제 요인을 분석하거나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량적이다, 거시적이다, 전체적인 분석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역경제 분석, 그 지역의 전체적인 걸 분석하는데 경제와 관련된 그 지역의 전체를 분석한다. 지역경제 분석. 그러니까 내가 개발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떤 지역에 개발을 할 거냐를 따지려면 그 지역의 경제가 좋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을 지역경제 분석 첫 번째. 자, 지역경제 분석을 했더니 그 지역의 경제가 좋아요. 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내가 개발을 하겠다고 결정했으면 아파트 개발업자라면 그 지역에서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특정 부동산 개발하려는 사람이 아파트를 개발하려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걸 시장 분석, 수요 공급 나오면 시장 분석.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수요와 공급을 분석할 때 수요자를 자세히 나눠서 수요자를 좀 더 작은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내가 판매할 수요자 집단을 하나 선정해요. 이런 집단을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이 표적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활동, 판매 활동을 했을 때 우리 제품이 좋다라는 걸 이 표적 시장 소비자에게 인식시킨다, 자리 잡게 한다, 위치시킨다라는 과정을 썼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요자를 뭐하고 세분화하고 공급 상품, 개발 부동산을 뭐한다? 차별화한다. 이걸 위치시킨다죠. 우리 공급 상품, 내가 개발한 아파트가 좋다, 고급스럽다, 뛰어나다라는 걸 이 소비자에게 자리 잡게 한다, 인식시킨다. 그래서 이 차별화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죠. 포지셔닝, 위치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수하고 공찬다.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이 중간에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세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을 선정해서 내가 모든 수요자에게 판매 활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 집단,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집중하는 거죠.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정한 다음에 우리 제품이 좋다라는 걸 위시시키는 거, 차별화시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 이 단어가 중요하죠. 시장성. 이건 판매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성이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판매가 잘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한 부동산이 자, 현재를 포함한 미래에 대해 집중되어 있어요. 미래에 매매되거나 판매될, 임대될 가능성을 뭐라고 한다? 시장성. 그러면 시장성 분석에선 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미래에 판매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과정이다. 자, 미래 시장성을 예측한다라는 게 주된 목적이고, 자, 그러면 미래 어떻게 될까요?를 예측할 때 뭘 알아봐야 돼요? 과거를 조사를 잘해야죠. 과거에 이래 추세가 있었다면 미래도 이러한 추세로 계속 나타날 거야라는 거예요. 과거에 소비자가 부동산에 얼마나 흡수가 됐는지를 따져보는 거, 이걸 흡수율 분석이라 그래요. 자, 흡수율 분석은 원래가 과거의 흡수율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흡수율을 소비율이라고 하고 또는 분양률 또는 임대율 이런 거예요. 부동산에 얼마나 소비자가 흡수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거, 흡수율을 분석하는데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의 흡수를 따져서 추세가 이렇게 됐다라면 미래도 이런 추세로 나타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인 목적은 미래 예측에 있다. 과거 조사하는 거의 목적이 아니라 미래 예측에 있다. 미래 시장성을 예측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기억해야 될 것이 시장성 분석의 뜻, 판매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건데, 이때 판매될 가능성을 예측할 때 과거에 뭘 조사해서 흡수율을 조사해서 미래를 예측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흡수율이 높으면 자, 과거에 계속 좋아졌대요. 그럼 미래도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발사업의 시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지시성 이렇게 나왔고, 자, 타당성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법경계의 타당성이에요. 개발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개발하는 게 맞느냐, 이걸 따져보는 게 타당성 분석. 그래서 법경계를 따져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경제적 타당성이 중요하니까 수익성을 분석한다, 수익성을 검토한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결과예요. 개발하는 목적은 수익이니까. 그러면 수익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요, 적어요? 많겠죠.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럼 수익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을 건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찾아내는 분석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외웠던 거,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투입 요소 변화, 변수에 따라, 또는 이건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인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분석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따져봐서 이것도 관리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민감도 분석.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타당성 분석에서 이루어지는 건 민감도 분석, 감응도 분석이라 그래요. 민감도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변수에 따라, 투입 요인에 따라 수익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분석하는 거, 이런 걸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고, 아까 시장성 분석에서는 잘 판매될 가능성, 미래를 예측하는데 과거에 뭘 조사해서 흡수율을 조사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이렇게 두 개 연결 줘야죠. 시장성 분석에서는 흡수율 분석, 타당성 분석에서는 민감도 분석, 흡수율 나오면 소비율, 분양률, 임대율을 과거 걸 조사해서 미래 예측하는 거고, 민감도 분석 나오면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변수에 따라, 요인에 따라 수익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분석하는 거, 민감도. 얼마나 영향을 잘 미치냐, 이걸 경제학에서는 민감하게 작용하느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투자 분석. 우리가 이제 투자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었죠. 투자 분석 기법이 있었죠. 투자 분석 기법. 투자 분석은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 투자 분석해서 투자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투자 판단하려고 투자를 채택할 거냐 기각할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투자 분석 기법에 뭐가 있었냐면 할인법, 비할인법이 있었죠. 여기에 할인법에 뭐가 있었다? 순순의 현가 이런 게 있었죠. 가장 좋은 건 뭐? 순현가법이라 그랬어요. 이런 걸 써서 투자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 투자 분석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 분석 기법을 써서 투자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순현가를 주로 쓰겠죠. 그래서 다른 투자 대안과 비교해서 투자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 그럼 순현가가 높게 나오면 무조건 투자를 결정하는 건 아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순현가가 100억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순수익이, 순현가는 순수익의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익이 100억이래요. 현재 가치로 100억이 나왔대요. 순현가가. 그럼 투자를 해야 안 해요? 하면 좋겠는데 투자금이 500억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00억밖에 없어. 그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순현가가 높게 나온다고 투자를 채택하는 건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두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자, 나오면 기본적으로 지시성 타자 이렇게 외워놔야죠. 자, 첫 번째 지역 경제 분석 나오면 지역의 총량적, 거시적, 전체적 이런 말 나오는 건 지역 경제 분석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쓴 건 압축된 요약은 가장 압축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안 배운 내용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거시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탁 찍어야 돼요. 시장 나오면 수요공급인데 수요공급을 어떻게 세수하고 공차한다. 이건 우리 개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세분화라는 건 수요자를 좀 더 작은 집단으로 나눈다, 구분한다, 세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세분한다? 뭘 선택하려고? 표적 시장을 선택하려고, 이걸 선정하려고. 시장성은 판매될 가능성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타당성 분석은 법경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수익성이 중요한데 수익성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인까지를 찾아내는 분석, 민감도 분석도 일어난다. 그래서 투입 요소 변화, 변수에 따라 이런 말 나오면 민감도. 투자 분석은 최종적으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 자, 민간 개발 방식 보죠. 우리가 이제 개발을 봤을 때 많이 배웠죠. 개발 공영 개발 있었죠. 누가 개발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도시개발 사업도 있었죠. 도시개발 사업도 주로 정부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공영 개발은 주로 땅을 살 때 어떤 방식으로? 주로 수용 방식으로. 얘가 중요하죠. 도시개발 사업은 넓은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이때 주로 쓰는 사업 방식은 환지 사업 방식이고, 환지는 재매각이다, 재분배다. 재분배 방식이죠. 이때 두 개를 뺀 나머지를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죠. 빼는 건 공공용지와 채비지, 공사비 처분하는 거, 처분해서 공사비 충당하는 거. 자, 이런 건 1섹터 개발이라 그래요. 1섹터 개발.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개발하는 거. 자, 민간이 개발하는 걸 몇 섹터? 2섹터라고 해요. 그러면 야, 정부 공적 주체와 민간을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할 때 1섹터를 얘기할 때 공적 주체라고 하는데 이 공적 주체는 세 개를 뺀 나머지 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정부, 지자체, 공사. 이 세 개가 공적 주체. 이 세 개를 뺀 나머지는 다 뭐다? 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주체는 중앙정부, 정부, 지자체, 공사 이 세 가지를 공적 주체라고 하고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를 다 뭐라고 한다? 민간, 토지 소유자, 법인, 토지 소유자, 조합, 기업들 다 민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민간개발 방식 보죠. 이 섹터. 자, 얘와 얘가 함께 합동으로 할 수도 있죠. 이걸 몇 섹터? 3섹터. 민간, 공공, 합동개발을 3섹터. 복합 주체가 되겠네요. 자본이나 기술 같은 건 주로 민간이 되고 인허가 행정 절차는 정부가 담당해서 함께하는 거, 이걸 3섹터 개발.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2섹터와 3섹터 개발을 이제 분류해 보는 거죠. 자, 민간 개발 방식에서 2섹터 개발, 민간 개발 방식을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건 얘죠. 토지 신탁. 간단해요. 자, 신탁이라는 건 신탁회사에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통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자, 개발을 신탁계약을 통해서 한대요. 우리가 신탁의 특징은 뭘 넘겨준다?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개발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맡기는데 신탁이 들어가면 소유권을 넘기면서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약속 증서, 수익 증서를 받죠. 자, 토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가 아니라 계약상 형식적으로 넘겨주는 거죠. 소유권의 이전이 나타난다가 가장 중요하고 누구에게? 신탁회사에게. 그럼 얘는 신탁계약을 받는 입장이죠. 그래서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수탁자라고 한다. 신탁회사는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예요. 맡기는 사람을, 신탁계약을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 위탁자라고 얘기하고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얘기해요. 신탁회사가 수탁자예요. 그럼 소유권 넘겨주고, 자, 자금 조달은 주로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소유권이 있어야 대출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탁회사에 소유권 넘겨줬으니까 이 소유권 가지고 네가 다 알아서 개발해줘라. 그래서 돈 빌려서 건물 짓고 분양해서 수익 나오면 돌려줘라. 대가로 뭘 주겠다? 수수료 많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탁회사는 자, 개발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그럼 자금 조달을 누가 한다? 신탁회사가. 건설도 누가 한다? 신탁회사가. 운영관리도 신탁회사가. 분양도 신탁회사가 다 하는 거예요. 전 개발을 신탁회사가 담당한다. 신탁회사가 자금도 조달하고 신탁회사 명의로 개발이 되고 운영도 하고 분양도 이루어진다. 그럼 당연히 토지신탁의 개발 주체는 누구예요? 개발 주체는 신탁회사예요. 그럼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와 신탁회사가 합동으로 해요? 신탁회사가 다 해요? 신탁회사가 다 하는 거예요. 지주 공동개발 방식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다 하는 거다. 토지 소유자는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발이 끝나면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며 이 수익자는 수익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주로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신탁회사는 뭘 받는다?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거고. 자, 그러니까 토지 신탁은 소유권 넘겨주고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개발이 끝나면 수익을 돌려주고 뭐 받는다? 수수료 받는다. 이런 형태고. 자체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 모든 개발을 직접 시행하는 거, 속도도 빠를 거고. 근데 얘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 전문가는 아니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위험이 클 수 있다.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대규모 개발할 때는 자금이나 이 자금을 운영하거나 건설하는데 여러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 법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 법인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개발할 수 있는데 법인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한다? 컨소시엄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여러 법인체의 공동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대규모의 개발을 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 법인이 모았으니까 중요한 건,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속도는 빨라야 느려요. 이해관계자가 말하면 언제나 속도는 느릴 수가 있다.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해 조정이 필요하고 속도는 느릴 수 있다. 자, 지주 공동사업 방식. 지주는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가 개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참여해서 개발업자와 토지 소유자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함께 개발을 진행하는 거, 이걸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도 참여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참여할 때 지주 공동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물 변제 방식. 자, 이걸 대신 물건으로 뭘 변제한다? 공사비를 변제하는 방식이에요. 자, 등가, 이 가짜는 공사비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비와 똑같은 물건으로 교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토지가 만약에 5억짜리다.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부담해요. 자기가 돈을 들여서 공사비를 부담했더니 5억이 들였어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 지어졌겠죠. 이때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야 공사비 5억 줄 수 없으니까 처음 계약할 때 건물 지어지면 건물을 나눠서 갖자. 기여도에 따라서 땅값이나 개발 공사비가 반반이니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부동산을 나눠 갖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부동산의 지분을 뭐 한다? 공유하는 형태가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부동산을 같이 소유하게 되는 거, 토지 소유자와 원래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걸 대물변제 방식, 등가 교환 방식. 이때 중요한 건 개발의 이익은 누가 가져가요? 개발 이익이 뭐예요? 개발 부동산이죠. 개발 부동산은 누가 가져간다?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져간다. 부동산을 공유하는 방식, 대물변제 방식. 대신 부동산이란 물건으로 공사비를 변제하겠다.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부동산으로 나눠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물변제 방식, 등가 교환 방식. 자, 사업 위탁 방식.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얘죠. 가장 중요한 건 토지 신탁.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사업 위탁. 이것도 맡기는 거죠. 사업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개발업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건 위탁, 받는 건 수탁이니까 얘를 다른 말로 수탁 방식이라도 써요. 자,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을 맡기는 거예요. 이 건축에 대한 사업이에요. 건축 시행에 대한 사업을 맡긴다. 자, 중요한 건 보면 얘는 신탁이란 말이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하죠.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가 중요하다.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신탁이란 말이 나올 때만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탁도 맡기는 거긴 하지만 소유권을 넘겨주진 않는 거죠. 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대출받는 건 누구예요? 개발업자예요? 토지소유자예요? 토지소유자예요. 그럼 자금 조달하는 건 누구예요? 토지소유자예요. 얘가 자금 조달하고 우리가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발의 주체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건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 조달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의 과정을 개발 주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관리 계획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해서 개발업자를 불러서 계약을 통해서 돈 대줄 테니까 건물만 잘 지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의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되고 대부분의 과정을 토지 소유자가 담당하면서 자금을 줄 테니 개발업자 너는 돈 준 대로 받아서 건물만 잘 지어줘라. 이 건축 시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을 잘 해줘라. 그럼 대가로 뭘 주겠다? 수수료 주겠다. 대가로 개발업자는 수수료 주겠다. 자, 개발업자에게 수수료를 줬으니까 개발에 따른 이익은 개발업자가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개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못해요. 자, 수수료 받았으니까. 그래서 개발에 따른 이익은 누가 가져간다?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가져간다. 수수료 줬으니까. 자, 토지 신탁의 개발 주체는 누구예요? 토지 신탁. 신탁회사죠. 사업 위탁은 개발 주체가 누구다? 토지 소유자. 신탁은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위탁은 소유권 이전이 없었다. 신탁은 지주 공동이 아니다.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업 위탁은 토지 소유가 참여했죠.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이죠. 다 차이 있는데 딱 공통점은 하나. 뭐 수수료 지급 형태가 나타난다. 수수료 지급 형태가 나타나는 게 딱 유일한 공통점이죠. 자, 분양금 정산 방식은 똑같아요. 대물변제 방식과 똑같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충당해서 개발을 해서 같이 일어났는데 이때 야 건물을 나누려고 하니까 좋은 건물은 좋은 위치는 네가 갖고 내가 갖고 뭐 서로 싸울 수 있대요. 그러지 말고 모두 분양해서 분양금으로 모아놓자. 그래서 분양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뭐 하겠다? 정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만큼 야 서로 기여한 정도가 반반이라면 분양금을 모두 얻어서 반만 나눠 갖자 이걸. 자, 분양금 정산 방식, 공사비 분양금 정산 방식이라고도 해요. 분양금으로 정산한다라는 게 중요한 의의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토지 신탁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누가? 신탁회사가 전 과정을 담당한다. 신탁회사가 다 한다라는 거죠. 지주공동 아니다. 토지소유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때 대가로 수익을 돌려주면서 뭘 받는다? 수수료 받는다. 자, 그다음에 대물변제 사업위탁은 토지소유자가 참여하죠. 그러니까 지주 공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참여한다. 이때 대물변제의 뜻이 대신 물건으로 공사비를 변제한다. 등가, 공사비와 똑같은 물건으로 교환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참여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뭘 나눠 갖는다? 부동산을 나눠 갖는 거예요. 공사비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을 쪼개서 줄 수는 없잖아요. 뭘 나눠 갖는 거예요? 지분을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공유한다.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토지 소유자가 같이 공유하고 있을 때 뭐를 나눠 갖는다? 지분권을 나눠 갖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익은 개발부동산을 얘기하는데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하는 게 얘가 중요한 거예요. 공유하고 있다. 물론 얘도, 자 얘도 개발의 이익은 누가 가져가요?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요. 개발이익은 뭐예요? 분양금이죠. 얘가 이제 개발 끝나서 분양금인데 얘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나눠 가지니까 얘도 나눠 갖는 거예요. 얘는 부동산으로 나눠 갖는 거고 얘는 분양금으로 나눠 갖는 거죠. 자, 사업 이탁은 사업을 맡기는 건데 신탁이 아니라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맡기는 거라서 위탁이라는 말을 쓰고, 소유권 이전이 없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토지 소유자고, 그래서 자금 대출, 자금 조달하는 건 토지 소유자가 자금 조달하니까 주로 개발의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하고, 건축에 대해서만 잘 모르니까 개발업자에게 맡겨서 자금 대줄 테니까 건물 잘 지어주면 대가로 뭘 주겠다? 수수료 주겠다. 그럼 개발업자는 개발의 이익을 가져가지는 못한다. 수수료 받았으니까. 자, 차이 한번 보죠. 자, 토지 신탁과 그 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 자, 위탁도 맡기는 거고 신탁도 맡기는 거야. 둘 다 맡기는 건데 신탁이 나오면 뭘 넘겨주면서?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있고 얘는 소유권 이전이 없다. 자, 얘는 지주공동 맞아요.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죠. 근데 얘는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지 않아요. 신탁회사가 다 하죠. 이때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 자금 조달이 주로 개발 주체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때 개발 주체는, 신탁은 누가 한다? 신탁회사, 얘를 수탁자라고 하고, 얘는 누가 하냐면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거죠.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서. 자, 개발의 이익은 누가 가져가냐라고 했을 때 얘는 토지 소유자. 얘도 주로 토지 소유자죠. 근데 얘를 수익권자라고 하기도 해요. 수익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돌려주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수익권자. 공통점은 뭐 있다? 수수료 지급 형태와 나타난다. 둘 다. 다 틀린데 유일하게 하나 공통점인 건 수수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민간 공공 합동 개발 방식 3섹터 개발이라고 하죠. 1섹터는 정부가 하는 거, 공영 개발 또는 도시 개발 사업. 2섹터는 민간이 하는 거, 아까 토지 신탁, 사업 위탁, 대물 변제 이런 게 있었고, 합동을 하는 건 3섹터. 알파벳 3개를 써서 구분하는 거죠. 이거 틀리면 진짜 큰일 나요. 무조건 맞아야 되고. 자, 빌드 나오면 B, 준공했다, 건축했다. 자, T 나오면 소유권을 이전했다, 누구에게 귀속시켰다. 자, L 나오면 임차, 임대 나온 거, 리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B, T, L 기억하고, 운영하는 거 오퍼레이트, 소유하는 거 오온, 둘 다 오오 쓴다. 알파벳 5개 기억해놔야 돼요. 빌드, 준공, 건축, 그 다음에 트랜스퍼, 소유권 이전, 누구에게 귀속시켰다. 임차, 임대, 리스,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 운영한다, 소유한다, 이건 오오 쓴다 라는 거. 한번 내용 보죠. 대표적으로 3개만 보죠. 우리 시험에 3개가 주로 답으로 나왔어요. 3개가 보너스로 나온 거죠. 자, BTO 방식은, 자, 준공과 동시에 민간이 준공해요. 민간 개발 사업자가 기술과 자본을 들여서 준공을 하고, 동시에 스스로의 소유권을 국가 지자체에 넘겨주며 귀속되며 라고 나왔어요.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트랜스퍼. 자, 그 다음에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하면서, 자, 이 시행자는 누구냐면 이 사업 시행자는 민간을 얘기하는 거죠. 민간 개발업자에게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건, 민간이 운영하면서 나오는 돈으로 다 가져가라.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가라. 만약에 모자란다면 나라가 보상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 소유권 넘겨주고 민간이 운영했다. BTO 방식이죠. 자, 이런 얘기는 민간이 운영해서 수익을 운영해서 가져가라는 방식이니까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 BTO를 쓰겠네요. 자, 그래서 수익성이 많은 경우에 활용된다. 뭐가 있을까요? 도로와 터널 같은 거예요. 이것도 외워놔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자, 이거 보죠.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먼저 하겠다라고 나설까요? 정부가 해달라고 요구할까요? 다시 두 가지가 지금 들리고 있어. 수익이 많대요. 그러니까 정부가 다 기반시설 같은 걸 만들기 어려운 상황인데 도로 만들면 수익이 충분히 날 것 같다라고 민간이 얘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민간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민간이 만들겠다. 그래서 수익 내가 가져가겠다. 만약에 예상과는 좀 다르게 수익이 안 나오면 보상 좀 해줘라 라고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민간이 정부에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BTO, 도로터널 같은 거. 자, BTL 같은 거 보죠. 자, 민간이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하고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귀속하며 소유권을 넘겨주고 트랜스퍼.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했대요. 자, 운영을 네가 하는데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운영을 해봤자 돈은 많이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시설을 국가지자체 등에 뭐하여 임차하여 야, 임대료를 20년간 내가 충분히 줄 테니까 그 임대료면 처음에 들어갔던 자본금 회수해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BTOL인데 우리가 세 개로 쓰기로 했으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 수익은 뭘로 가져가는 거예요? 임대료로 가져가는 거죠. 임대료로. 그래서 BTL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거. 이건 누가 제안하냐면 민간이 제안해요? 정부가 제안해요? 정부가 제안해요. 야, 네가 좀 해줘라 라고. 이거 해주면 나중에 좀 더 좋은 혜택 줄 거니까. 그래서 정부가 제안하는 거고 주로 문화시설, 학교, 도서관 같은 것들은 BTL 방식이다라는 거고. 자, 얘도 기억해놔야 돼요. 수익 나오는 도로터널 나오면 BTO, 오퍼레이트, 민간이 운영해서 수익 가져가는 거고 수익이 안 나오니까 정부가 임차해서 임대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시설, 학교, 도서관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BO 방식. 자, 준공을 하고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동시에 갖는다라고 나왔으니까 BOO 이걸로 끝난 거죠. BOO 틀리면 절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우리가 공법에서 정비법 있었죠. 자, 정법에 나오는 건데 정비사업이 우리 학기론에서도 개발과 관련되어서 이 세 가지를 꼭 문제에서 보너스로 나오는 거니까 외워놔야죠. 옛날에 더 많았는데 처음에 7가지 있었어요. 이걸 다 구분돼서 합쳐져 이제 3가지만 남았으니까 틀리면 절대 안 된다. 진짜 보너스로 나오는 거고. 자, 정비사업에서 3가지. 일단 첫 번째 재건축이래요. 무슨 재건축? 뭘 재건축하는 거예요?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나오면 무조건 아파트 재건축 딱 떠올라야 돼요. 재개발은 뭘 재개발하는 거예요? 다시 개발하는 거잖아요. 개발된 토지를 뭐라 그래요? 도시라 그래요. 근데 얘가 도시로 개발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으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도시로 개발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노후 열악해져서 도시 기능을 못하니까 다시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개발은 뭘 재개발한다? 도시를 재개발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은 도시 재개발,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먼저 도시재개발 보죠. 도시재개발은 얘가 상공업지역, 이건 용도지역에서 무슨 지역이에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지역에서 우리가 용도지역, 도시지역은 4가지. 뭐? 주상공농 얘기하는 거죠. 주상공농. 그러니까 도시지역이에요.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도시 나왔어요. 도시 나오면 무조건 도시재개발. 재건축은 뭐를 재건축한다? 공동주택, 아파트가 노후 불량화됐으니까 얘를 개발하겠다. 공동주택, 얘가 가장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가장 열악한 곳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된 뭐가? 단독, 다세대. 얘 기억해놔야 돼. 다세대. 다가구 아니고 다세대. 정말로 출제자가 진짜 맘먹고 100명 중에 내가 한 명만 맞추게 하겠다라고 할 때 이거 낼 수 있어요. 단독 나왔으니까 단독처럼 아파트, 연세, 가중, 단독이죠. 다중이라고 집어넣으면 이거 많이 속아 넘어가요. 다중이 아니라 다세대예요. 다세대. 단독, 다세대 밀집한 지역. 그러니까 정말로 열악한 곳을 개선하는 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극히가 아니라 그냥 열악하고 과도가 아니라 그냥 밀집되었을 때 도시 나오면 도시 재개발.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재건축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도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은 주로 양호한데 아파트만 노후 낙후되어서 위험할 수 있으니 개발하는 건 재건축. 세 개 구분해야 되고. 자, 문제 보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자, 대표 보죠. 옳은 거. 자, 민간의 개발이라고 나왔네요. 민간 개발, 이 섹터 개발이죠. 이 섹터에 대해서. 자, 옳은 거. 자, 컨소시엄 방식은, 컨소시엄은 공동체 얘기하는 거죠. 법인 공동체를 컨소시엄이라고 하는데, 자,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고, 시행은 토지 소유자하고, 시행은 개발 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업자이면 시행사를 얘기하니까, 자, 토지 소유자가 하고,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며, 공사비 지급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나왔어요.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이건 뭐라고 한다? 분양금 정산 방식이라고 해야 돼요. 공사비 분양금 정산 방식. 자, 분양금이 나왔으니까 분양금 공사비 정산 방식. 분양금이 나와야 되고. 자, 두 번째. 자, 토지 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라고 나왔어요. 소유권 넘겨주지 않고.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참여한 거네요. 자, 개발업자는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을 담당해서 개발 주체가 되고, 건축 시행만 개발업자에 맡겨서 같이 하고, 이런 대가로 수수료 주겠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한다? 사업 위탁 방식 또는 수탁 방식. 사업 위탁 또는 사업 수탁이라고 나와야죠. 자, 3번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라고 나왔어요.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무조건 신탁이라고 나와야죠. 이건 토지 신탁 방식이라고 나와야 되고, 이 수탁자 누구다? 수탁자 누구? 신탁회사죠. 신탁회사가 주체가 되어서, 맞죠? 이건 맞죠. 신탁회사가 주체가 되어서 대부분의 과정을 담당하는 건, 이건 토지 신탁 개발, 토지 신탁 방식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체 개발 사업일 경우에 사업 시행 자금 조달 이익 기속의 주체는 모두 다 누구다? 토지 소유자이다. 뭐 이건 답은 너무 쉽네요. 자체 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다 하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니까. 자, 등가 교환 방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물 변제 방식. 그러니까 공사비를 뭘로 받는다? 부동산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수수료 지급이 없죠.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얘와 얘는 뭘 나눠 갖는다? 부동산을, 개발 부동산을 뭐 한다? 공유한다. 지분을 공유한다. 같이 나눠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건 4번이고. 자, 6번 보죠. 자, 개발의 7단계로 순서로 옳은 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타, 부타죠. 처음에 뭐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 있어야죠. 아이디어를 구상이라 그래요. 아이디어 구상한다. 디귿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타, 부타, 예비적 타당성, 그 다음에 부지 확보, 그 다음에 타당성. 그러니까 리을, 미음, 비읍 돼야 되겠네요.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예타, 부타. 그 다음에 돈 빌려서 건물 짓고 분양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돈 빌린 걸 뭐라고 한다? 금융. 그래서 예 먼저 건설한 다음에 마케팅한다. 그럼 시옷, 기역, 니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시옷, 기역, 니은. 답은 2번 이렇게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부지 확보가 예타, 부타, 타당성, 타당성 사이에 있다. 예비적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계략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7번 보죠.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민감도 분석 나오면 민감하게 작용하냐라고 했을 때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외워놔야 돼요.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변수에 따라, 투입 요인에 따라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소비되는 비율, 이걸 뭐라 그럴까요? 소비율, 이걸 다른 말로 흡수율이라고 하죠. 흡수율, 여기에 분양률, 임대율, 과거에 얼마나 분양되었냐, 임대되었냐, 소비되었냐, 흡수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조사해서 부동산의 추세를 파악하는 건 민감도가 아니라 흡수율 분석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흡수율 분석은 주로 어떤 단계에서 일어난다? 타당성 분석 중에 시장성이죠. 시장성 분석에서 미래 판매될 가능성을 따져볼 때 흡수율 분석이 일어난다. 자, 보니까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제가 활용될 수 있다. 맞죠?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이걸 맺는 이유는 건축비, 건설 비용을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많이 들어갈 걸 대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 거니까 비용, 건축 비용을 줄이는 거. 우리 개발다른 위험은 세 가지 뭐가 있다? 법, 시비 이렇게 세 가지 있다. 틀린 건 1번이 틀렸고, 3번에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 토지 이용계획이죠. 공법적인 토지 이용 규제, 지역지구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된 걸 구입하는 거 무슨 위험을 줄이게 한 거? 법률적 위험을 줄이게 한 거.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토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거 법률적 위험을 줄이게 한 거다. 자,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임차자를 언제부터? 초기부터 확보하는 방안을 활용하게 된다. 맞죠? 자, 중요 임차자는 장기 임차인일까요? 단기 임차인일까요? 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기서 쭉 머물면서 계속 임차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중요 임차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장기 임차인이 돼야 중간에 공실률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질 거예요. 단기로만 살았다가 나가고 나가면 중간에 공실률이 많이 있을 텐데, 장기로 쭉 있다라면 예를 들면 병원이나 은행 같은 거 이런 것들 한번 딱 머물러 있으면 계속 오랫동안 있을 거니까 이런 걸 중요 임차인이라고 얘기하고, 자, 부동산 개발 단계 중 타당성 분석은 법경기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해서 주로 타당성을, 수익성을 분석한다, 수익성을 검토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8번에 시장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왔는데, 시장은 뭐? 수요 공급에 대한 문제죠. 시장 나왔으니까 시장, 공실률 나왔으면 얘는 수요가 없는 거, 경기 침체됐다는 거, 수요 공급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 분양 가격 하락, 가격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시장 관련된 거고, 이번에 행정인허가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 위험을 얘기하는데 행정인허가니까 뭐예요? 법이죠, 법. 법률적 위험이라고 해야죠. 행정인허가 위험은, 이건 법률적 위험인데 이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할 수 없어요, 당연히. 자, 9번에 보니까 개발에 따른 위험으로 옳게 연결된 거. 개발 위험 나오면 법 시비, 이건 뭐 찍어도 맞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 비용이죠. 건설하는데 비용 얘기 나왔으니까 이건 뭐다? 비용 위험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인플레이션이 심화될수록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커진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위험이냐라는 건 앞에 정의가 이미 끝났어요. 건설에 따른 비용이니까 비용 위험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올라요. 물가 오르니까 자재값이 비싸지겠죠. 개발기간이 연장되면 오랫동안 공사해야 되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 이 뒤에를 해석하면 안 되고,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 비용이니까 비용 위험이고, 자, 눈에 보니까 정책, 지역지구제 이런 거, 지역지구제 이런 건 뭐예요? 공법적인 거죠. 당연히 법률적이죠. 토지용 규제와 관련된 거 법률적 위험, 법적 위험. 자, 디귿 보니까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라는 건 수요가 없어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요가 없거나 가격이 낮아졌다, 시장 가격이 낮아졌다, 판매가, 임대가 잘 안 되는 거, 이건 시장에 대한 문제죠. 수요 공급 나왔으니까. 법 시비 이렇게 딱 기억해서 잘 찍어도 맞을 거고. 11번 보죠. 옳은 거. 자, 개발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개발이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거. 자, 부동산 개발이라는 건 토지를 건물 지을 수 있게 조성한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해서 분양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걸 이걸 개발이라고 얘기해요. 자,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한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해서 공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때 개발이라는 건 시행을 얘기해요, 시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행을 얘기하는 거다. 이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직접 벽돌을 쌓는 행위는 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된다. 이게 중요하죠. 시공은 제외된다.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다. 시공은 제외된다. 이렇게 기억해놔야죠. 기억은 맞고. 자, 내용 보니까 자,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매수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의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커진다라고 나왔어요. 매수자의 위험은 자, 완성이 가까워질 때까지, 완공될 때까지 커져요, 작아져요? 자, 보죠. 매수자가 사는 사람이잖아요. 일찍 샀어. 개발이 완공되기 전에 일찍 샀대요. 그럼 중간에 개발업자가 개발할 때 뭔가 자금이 문제가 생겨서 부실 시공이 나거나 부도가 날 수도 있죠. 그럼 위험이 큰 거잖아요. 근데 거의 완성 단계에 산다라면 매수자의 위험이 줄어들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자의 위험은 개발 사업이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뭐한다? 작아진다라고 해야죠. 일찍 사면 싸게 살 수는 있지만 위험은, 매수자의 위험이 어때요? 크죠? 중간에 내가 부도가 나거나 부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작아진다.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매수자의 위험은 작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디귿에 보니까 자, 시행사, 개발업자죠. 개발업자가 시공사와 최대가격 보증계약을 맺는 건 예상하지 못한 건축 비용이 많아질 걸 대비하는 거죠. 무슨 위험? 비용 위험을 줄인 거죠.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자, 1섹터는 정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적 개발을 얘기하는 거고, 공영 개발 같은 거, 도시 개발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자, 보니까 개발 주체가 공적 주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토지 소유자 조합 등이 있다. 자, 1섹터는 이건 정부가 개발하는 걸 말하는데, 정부 얘기 나오면 정부, 지자체, 공사 나와야죠. 공사 맞고 지자체 맞죠? 토지 소유자 조합은 안 된다. 얘는 민간 얘기하는 거지 공적 주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자체, 공사 이렇게 나와야죠. 옳은 건 기억 디귿. 자, 이 문제 하나만 풀고 쉬죠. 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기 하나 좀 더 추가할게, 문제를. 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는 재개발 사업, 이렇게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사업에 조합이 하는데, 조합 사업이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사업, 이 두 개, 이거나 이거 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라고 바꿔주시고, 자, 재건축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재개발까지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할 수도 있죠. 자, 보죠. 뭐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뭐 우리 기본서에 따로 있는 내용은 아니고, 건설자재 가격이 오르면 좋아요, 나빠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부정적. 자, 매수 예정 토지의 용적률이 올라갔대요. 할증된 건 커진 거죠. 이건 할증은 커지는 거다.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긍정적, 이렇게 얘기할 거고. 기부 체납이 증가했다는 건, 야, 나라가 개발을 허용해 줄 테니 땅 좀 무상으로 나라에 기부 좀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부 체납이 커지면 조합이 가지고 있는 땅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건 부정적 얘기하는 거죠. 나라에게 공짜로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합원의 부담금이 하락됐으면 조합의 입장에서니까 얘는 긍정적,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주할 때 대출 이자율이 줄어들었대요. 그럼 얘는 긍정적. 자, 매수하려고 하는 사업 부지가 재개발하려고 할 때, 땅을 사려고 하는데 땅값이 비싸졌대요. 이건 부정적.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하락.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두 개를 해석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 입장에서 본 거죠. 재건축했을 때 처음에 여기에 아파트가 한 동에 뭐 30세대 있었는데 얘를 허물고 재건축을 했을 때 얘가 50세대를 만들었을 때 이 30세대는 조합원이 되는 거고 20세대가 일반 분양분이 되는 거죠. 일반 분양분으로 팔아가지고 돈이 됐을 때 건축비를 모두 충당하면 조합은 돈 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새 아파트에. 만약에 모자라면 이 조합원들이 돈을 부담을 해서 이걸 건축비를 충당하겠죠. 자,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하락했다라면 여기로서 남는 돈이 줄어드니까 조합원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는 뭐다? 부정적,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부정적인 건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에 재개발까지 하나 집어넣고 문제 쉬었다가 보죠.